최근 영미권 언론에서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낭쿠릴열도 4개 섬의 주민들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이 아닌 일본 국민들로 인정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밝혔습니다. 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이트루프 섬에 해당하는 현재 러시아 땅인 낭쿠릴열도 4개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자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지 주민들은 일본 국적을 얻게 되면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연봉이 크게 높아져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과거 우리나라가 잃었던 영토인 북한도 지역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의 조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북한도, 지금의 조선족 자치주 주변과 백두산 이북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저우올라이의 합의에 의해서 영토선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과거 간도나 명동촌으로 불렸던 북간도 지역은 현재 영변 조선족 자치주와 참바이 조선족 자치현, 이렇게 두 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대략 200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지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들 주민들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영토로 급속하게 변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우리들에게 잊혀진 영토인 북간도 땅은 현재 참바이 조선족 자치현, 옌덴 조선족 자치주로 나뉘어 한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의 소수민족들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중 간 비즈니스를 돕는 활동을 하며 양국 사이에서 많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쌓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많은 소속감을 느끼던 민족이었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에 소속적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배경에는 바로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만약 조선족들 스스로 중국 내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거나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국 내 자체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신용도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점수가 크게 깎여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거나 취업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의 한국으로의 탈출을 돕는다던가 한중 간 비즈니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조선족 군입대 프로그램이 생겨 귀화하는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해서 조선족들은 한국 국민과 동일시하는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부 사이에 200만 조선족 인구와 남한 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영토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가세해서 조선족 자치주를 마치 러시아 낭쿠릴열도 4개 섬처럼 한국 영토와 한국 국민이라는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친한 감정과 한국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조선족 자치주 영토와 조선족 민족이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다는 근거로 고구려와 발해, 고조선, 심지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사까지도 중국의 역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려, 조선 모두 중국의 속국으로 표기한 자료를 퍼뜨려서 세계 역사서에서는 조선 왕조가 독립된 왕조가 아니라 중국에 속해 있는 역사처럼 지도의 색상이 구분 없이 홍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개선시키려면 반드시 조선족 자치주, 과거 우리 영토였던 간도 땅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독립되게 된다면 가장 환영할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조선족 자치주는 동해바다와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문제와 밀접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방,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과 맞닿고 있는 하산까지의 길고 좁은 러시아 영토는 중국의 동해안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토의 폭이 매우 좁아 러시아로서는 매우 리스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족 자치주에서부터 동해바다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의 숫자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 자치주가 원래대로 한국의 영토로 복귀되게 된다면 러시아는 안보의 위협이 적어질 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호적인 한국과의 국경을 맞닿음으로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비자 없이 왕래가 가능한 유일한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증진은 러시아에서는 매우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북극해로의 진출을 매우 역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해바다가 중국에게 뚫리게 된다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됩니다. 실제 중국은 북극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북극이사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을 한 상태로 북극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극 진출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시일 때는 두만강하구를 통해 신속하게 동해로 빠져나갈 수 있어 러시아, 북한 3국의 협의를 통해서 두만강하구가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준설을 하고 조선족 자치주의 대규모 항만조성이 이뤄지게 된다면 북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로가 생기는 셈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조선족 자치주의 두만강 하구를 마치 유럽의 라인강 하구의 로테르담과 같은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km에서 25km 길이밖에 되지를 않고 강의 높이 역시 해수면 수준밖에 되질 않아 하천의 폭만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준설이 된다면 중국이 꿈꾸던 동북삼성 지방의 출구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항구가 생기게 되면 부산항보다 LA 롱비치 터미널까지 더 가까워서 중국 최대의 항만도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에게 위협적인 일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해안의 당사자국으로부터도 어업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인접국가의 안보상의 환경에도 좋지 못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동해 진출이 어느 나라에게도 환영이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언론사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최근 들어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세계 주요 어젠다를 내놓는 언론사에서 조선족 자치주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을 주요 선진 7개국으로 인정하자는 어젠다를 내놓아 화제를 끈 세계 탑클래스의 글로벌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 내몽골 자치주에 이어서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보도와 중국 당국의 한글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적인 어젠다를 반영하는 언론기관으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선족 자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선족 자치주가 티벳 신장 위구르 내몽골 자치주 홍콩에 이어서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만들어낼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직까지 한족과 조선족 간의 갈등 관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어떠한 분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내부 문제로 인한 북한 난민의 조선족 자치주내 유입이 있을 경우 조선족 자치주의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십수년간의 군복무를 통해 군사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게 될 경우에는 조중접경 지역에서 통제 불가능한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나 조선족 주민들을 어떠한 지위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미국 정가의 오랜 로비를 통해 남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 일본의 영토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미국의 정책으로 만들어 쿠릴열도의 주민이 일본 주민으로 미국 무부에 의해 인정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09년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불법 조약인 간도협약을 통해 넘어간 옛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과 시민들 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일본이 하는 것처럼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로비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